이번 주 정말 많은 언급들로 혼란스러웠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사실 이슈를 꼽는데 애를 많이 먹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을 꼽으신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예,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여러 이제 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종희 부회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전 쪽을 이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회장이라는 직함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몇 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또 선임될 수 있다 보는데 반도체 부분을 맡고 있는 DS 파트의 이제 경계현 대표는 이제 부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삼성전자를 대표하고 주총에서도 사실은 그 한종희 부회장이 주총을 갖다가 이제 의사진행을 갖다가 그 진행합니다.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밀라노에서 기자간담을 했는데 기자간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가전을 갖다가 전담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TV 부분이 뭐 삼성이 뭐 세계 최고 아니냐 이런 얘기 하면서 당연히 이제 IT 분야의 수장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AI가 언급이 됐습니다. AI가 언급이 됐는데 한종희 부회장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멘트는 뭐가냐면 애플이 AI에 대응 늦었다라는 거를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직접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동반자고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죠. 동반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애플의 아이폰에다가 이제 그 필요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삼성전자가 갖다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애플이 이제 삼성전자 대신에 다른 거를 갖다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 사실은 이제 TSMC에 맡기지 않고 사실 삼성전자에 맡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애플은 이제 동반자기도 하고 경쟁 관계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S를 대변되는 전 세계에서 사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장 최우량 스마트폰을 갖다 생산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랑 애플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 관계인데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한종희 부회장이 애플이 AI 대응 늦었다라고 사석이 아니고 여러 기자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애플 입장에서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게 단지 기분 나쁜 문제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AI가 어떠한 AI를 뜻하는 걸까요?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시리, 삼성전자 갤럭시를 갖다 쓰시는 분들은 예전에 빅스비 두 가지 AI를 갖다가 야심차게 출범을 했어요. 잘 쓰고 있었죠. 근데 양사 어디서나 지금 어디서나 시리나 빅스비를 갖다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23년도 1월 달 이후로 챗GPT가 전 세계를 갖다 휩쓸면서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챗GPT는 생성형 AI인데 챗GPT에 해당하는 이제 생성형 AI를 삼성전자나 애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비나 시리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거든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정희 부회장이 애플의 아픈 점을 콕 집어서 애플이 AI 대응 늦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생성형 AI를 갖고 있느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착시현상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무슨 착시현상이냐면은 삼성전자가 빅스비를 잘 준비를 해놔서 나름의 생성형 AI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한종희 부회장의 말이 무게도 실리고 적합하다 말하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애플보다는 AI나 그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이 처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굳이 한종희 부회장이 애플이 AI에 대응 늦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야기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기사를 봤을 때 스마트폰 판매량이 1분기에 애플을 제쳤다. 삼성전자가 뭐 애플 이제 너무 위기 아니냐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그만큼 신규 스마트폰 많이 판매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제는 세계 시장에 점점 더 좀 자리를 더 크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뭐 수치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가 아이폰을 갖다 추월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삼성전자가 먼저 출시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먼저 출시를 했죠. 근데 아이폰은 9월 달에 출시를 해요. 그럼 당연히 신제품이 먼저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애플의 주요 이제 그 판매가 한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아이폰의 중국 판매가 생각보다는 부진하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국뽕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앞으로 관계 당국과 뭐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산해 기관까지 다 아이폰 쓰지 말라. 이런 지침이 내려갔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아이폰의 이제 판매 출하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갤럭시 S24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한쪽에서 애플의 주요 시장처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계속 견제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웨이의 또
그 스마트폰이 괜찮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애플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애플이 AI, 생성형 AI 뒤처진 건 맞아요. 뒤처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생성형 AI를 잘하고 있냐, 그건 아니고 갤럭시 S24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생성형 AI를 갖다가 그 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구글에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구글에 있는 생성형 AI, 그래서 그걸 갖다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온 디바이스를 하는데 온 디바이스에 적절하게 잘 심었어요. 그건 이제 시장에 좋은 효과를 봤죠. 왜냐면 우리가 당장 소비자들이 그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게 구글 건지 아이폰 건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그 화면에 서클을 갖다 그리면은 서클 안에 있는 피사체가 무엇인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 이걸 아마 삼성전자 CF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가 구글의 이제 기능을 가져와서 한 네. 것이고 그 삼성전자는 대답을 모호하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시간 통역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CF에도 많이 보는데 외국인 관광객 상하이 내렸더니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중국인 택시 기사가 그걸 중국어로 보면서 이제 다 안내를 해주는 실시간 이제 통역 기능도 온 디바이스의 대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모호하게 대답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역시 구글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시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도 생성형 AI라는 큰 파도에 봤을 때 이걸 대체할 만한 능력을 사실 주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픈 AI를 할 수 있는 이제 오픈 AI, 그 다음에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짝 엎드려서 이 엄청난 파고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데미지를 줄이면서 최적화된 결과를 뽑아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절체부심해야 되는데 이 점이 사실은 제가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한정희 부회장이 그런 어떤 긴장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사석에서 한정희 부회장이 뭐 삼성 내부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라든지 야, 애플도 AI 대응 늦었잖아. 뭐 우리만 늦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애플 AI 대응 늦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을 견제하는 발언을 한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도 본인들의 약점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좀 탈피할 수 있는 해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말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말말말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피터 웨닝 그 CEO의 발언입니다. 우선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ASML이 그래서 타격을 받았는데 하반기는 괜찮을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더 강하다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거죠? 그렇죠, 실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ASML은 이제 여러 반도체 공정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반도체를 할 때 전자회로를 갖다 그려야 되는 전자회로를 이제 리소그래피라는 이제 공정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네. 10나노 이하, 특별히 7나노 이하에서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반도체 7나노 이하를 할 때 필요한 이제 예를 들면 TSMC라든지 네. TSMC는 팹리스니까 직접 만들진 않는데 그 제가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애플의 이제 아이폰을 전량 수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의 칩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7나노 이하의 이제 공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ASML의 그 리소그래픽 장비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ASML의 최신형 리소그래픽 장비 같은 경우는 약 3,500억을 훨씬 넘는 한 5,000억 정도 되는 최고가의 장비입니다. 최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1년에 몇천 대를 못 만들어요. 몇천 대 못 만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계 주요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ASML 찾아가서 야 우리 니네 장비 좀 줘. 야 우리가 돈 후하게 쳐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읍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일종의 사실 의리지만 사실은 ASML의 장비를 필요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짝 엎드려서 장비를 애걸복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는 단순한 의리 아니고 ASML 같은 슈퍼의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SML이 이제 그저께 실적을 발표했고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됐는데 ASML이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의외로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7%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ASML의 CEO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야 지금은 좀 안 좋은데 그 하반기 넘어가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안은 무엇이냐면 ASML 실적이 안 좋은 것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계속 네덜란드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다가 중국에다 고가의 장비를 파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SML이 여전히 그런 이유로 중국에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중국 실적은 좋았어요. 왜 중국 실적이 좋았냐면 중국 기업들이 겁을 먹고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ASML 장비를 못 사오니까 선금을 주고서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미리미리 이제 재워놓자라는 맥락으로 중국의 매출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SML의 매출이 안 좋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기존에 있는 강자들, 그러니까 AI 서버랑 무관한 기존의 디램 업체들 또 플래시 업체들이 사실 ASML 장비를 가져왔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ASML에 대해서는 ASML의 구체적으로 고객사가 어떤 그 대응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ASML 장비를 잘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7나노 이하의 이제 반도체에서는 반드시 ASML이 필요한데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응을 잘해서 좀 엄청난 주가의 호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뒤져졌죠. 근데 그 오히려 그 AI 말고도 네. 기존에 했던 말씀드린 7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도 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앞서고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앞서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ASML의 노광 장비, 리소그래피 장비가 네. 필요했던 것이고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맹당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네. 엉망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 3분기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인 현금성 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최저인 10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대당 3천억, 5천억을 줘야 되니까 야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그럴 필요 없잖아. 반도체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자. 이렇게 네.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점에서 ASML이 전체적으로 중국은 매출은 괜찮았지만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좀 안 좋았다고 보는 것이고 안 좋았던 주요 원인이 제가 볼 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뭐 제가 여러 군데 저뿐만 여러 군데 들으셨겠지만 DRAM이나 플래시 메모리의 그 가격이 사실 반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8만 전자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의 수요가 살아나니까 아마 그 ASML CEO도 지금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ASML은 사실은 AI와는 무관하다. 기존의 어떤 반도체 보통 우리 얘기하는 레가시 공정에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ASML 수요가 좀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ASML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존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SML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가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틀간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이제 이렇게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눈이 TSMC의 실적으로 옮겨갔었거든요. 예, 어제 실적 괜찮았었는데 정규장에서 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그 정규장에서 빠진 이유는 TSMC가 아까 말씀드린 AI 서버 관점에서는 네. 아주 엄청난 그 발표를 했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다. 아주 참 배부른 고민이죠. TSMC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TSMC가 AI 서버에가 밀려드는 주문을 잘 해결을 못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근데 왜 빠졌느냐? 사실 AI 서버 말고 다른 특별히 이제 자동차 분야의 칩에 있어서 매출이 줄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TSMC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네? TSMC 원래 전체 매출의 30에서 40%를 애플의 아이폰이 차지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이 1분기 좀 안 좋아요. 중국에서 좀 전체적으로 매출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TSMC의 전체적인 이제 매출도 안 좋고 가이던스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TSMC가 사실은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TSMC가 여전히 AI 서버만큼은 강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새벽 증시 미국 전체도 안 좋았죠. 하지만은 엔비디아 주가는 좀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 사실은 여전히 AI에 대한 센티, AI에 대한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관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도 막 폭락을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체 투자를 하실 때 투자할 때 100이라고 있으면 100에서 20% 언제나 이렇게 현금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슨 게 급락이 나면 그때 뛰어드는 거예요. 어떤 걸 뛰어드느냐. 내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산 기업들. 네. 예를 들면 AI 관련된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 뛰어져서 사시면은 20% 사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이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5% 10% 정도 되면은 바로 즉각 파셔야 돼요. 파셔서 또 20%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다가 또 뭔가 폭락이 나면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사실 주식 투자 하시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개인의 민첩성 있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네. 수가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빠르게 수익 실현에 대한 접근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적어도 20%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네.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네. SK하이닉스가 저는 또 이제 그 추천을 네.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발표될 뭐 SK하이닉스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저희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의 대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스톤 말말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